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여라.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곳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었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폭풍을 보내셨어요. 선원들은 이런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내기로 했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선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자 폭풍이 멈추었어요. 사람들은 놀라며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를 보내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에 뱉어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쳤어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섰어요. 모든 사람이 굵은 배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니느웨 왕도 뉘우쳤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요나는 화가 났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재앙 내리기를 주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오두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넝쿨이 자라게 해 그늘을 만들어주셨어요. 요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넝쿨은 곧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요나는 너무 더워 쓰러질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을 너는 그렇게 아끼는구나. 하루 만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어요. 먼 훗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 회개를 외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